2021년 고2 모의고사 영어 6월 3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입니다. 자,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대시해야 되겠니? 당연히 이제 연결사. 일단 여기서 연결사 조심할 거, therefore, in other words. 이 부분 기본적으로 조심하고, 그리고 뭐 문장 넣기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달락도 문장 넣기를 나올 수는 있어. 문장 넣기 나올 수 있는데, 글쎄, 뭐 문장 넣기 아주 매력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순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장 넣기는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달락에 있어서 그 메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그리고 이달락 뭐에 관한 얘기냐 하면 일단 설문조사가 나와. 너희들이 어떤 달락을 볼 때 설문조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실험이 나오든지 할 때 그냥 그 설문조사와 실험을 쭉 따라가면 돼. 그러면 그 설문조사와 실험의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드러낼 거야. 그리고 설문조사도 그렇고 실험도 그렇고 아마 명백한 대립상이 그 안에서 설정된다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고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처음부터 얘기하자니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61%가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그들이 지지한다고. 정부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원조하는 것에 더 많은 정부의 돈을 지출할 것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61%나 되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B로 가는 거야, B. 얘가 1번이다. 하지만 여기 또 딱 나오지. 그 똑같은 인구가, 그 얘기는 그 똑같은 사람들이, 그 똑같은 집단이야. 위에서 그 설문조사를 받은 그 집단이 was asked, 질문 받았을 때는, 자, 이때는 이제 뭐라고 질문을 받았느냐. Whether they supported spending more government money. 그러니까 더 많은 정부의 돈을 지출하는 것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에다가? 바로 welfare, 복지에다가. 그러니까 복지에 더 많은 정부의 어떤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질문받았을 때 그때는 오직 21%만이 were in favor, 찬성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제 대립상이 딱 눈에 보이니? 여기 대립상이 딱 나왔지. 무슨 얘기야? 처음에는 설문조사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정부의 돈을 지출하는 것에 찬성합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느냐? 정부의 돈을 복지에 지출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사실은 이게 같은 거지. 가난한 사람에게 뭐 지원하는 거나 뭐 복지에 지원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됐다? 확 차이가 나지. 하나는 61%, 하나는 21%인 거야. 그러면서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이러면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주려고 이 지금 방금 했던 이 설문조사에 대한 얘기를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뭐에 대해서?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는다면 자, 뭐와 같은 거냐? Such as giving financial help.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Have long-term illnesses. 장기적인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그리고 이거는 병렬이네. 그리고 뭐와 같은? Paying for school meals. 학교 급식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가족? 저임금, 저소득 가족들을 위해 학교 급식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그지? 이런 것과 같은 그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 뭐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broadly, 보편적으로 in favor of them. 그것들을 찬성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들이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뭐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 하니까 이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 얘가 뭐를 뜻하는 거니?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하고 지원하고 이게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는데 바로 C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할 것 같아? 바로 이제 복지, welfare 얘기를 하겠지. 만약 네가 그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런데 이거는 관계사다. 관계사인데 이거는 앞에 부연 설명하는 거지. 대시가 들어가서. 근데 이것은 언급한다는 거야. 그러한 정확하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네가 막 열거했던 그 정확하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그 복지, welfare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뭐 한다? Against it. 그것을 반대한다는 거야. 반대한다는 거. 그게 사실 똑같은 건데, 사실은. 그지? 그래서 그 단어, welfare, 바로 복지. 그러니까 복지라고 썼을 때 막 반대를 하고 그리고 찬성 비율이 낮았잖아. 그러니까 이 복지라는 단어는 아마 부정적인 어떤 함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마 because of the way. 그 방식 때문에. 어떤 방식?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신문사들이 그것을 묘사하는,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 때문에 아마 부정적인 어떤 함축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막 얘기할 때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보통 복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는 아, 저거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선거 때만 되면 저 소리에. 이런 반응들로 인해가지고 아마 부정적인 함축을 가진다.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자, 이때까지가 바로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정리를 하잖아. 요약 정리. 이게 바로 이 단락에 있어서 주제가 되겠지. 자, 그러므로 the framing of a question. 한 질문의 그 framing은 한 질문의 틀은 다른 말로 뭐 구성은 can heavily influence 과다하게 그 답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많은 방식으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답변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가 위에서 지금 언급했던 그 설문조사에서 충분히 알수 있었잖아. 복지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찬성을 적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질문하는 방식,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자, 위치는 앞 문장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야. 만약 너의 목표가 is to obtain, 획득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정확한 측정을 얻는 것이라면, 자, 앞에 이러한 문장은 앞에서 언급했던 질문의 구성이 그 답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다음번에 네가 한 정치가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자, 뭐라고 말하느냐? 설문조사가 입증했습니다. 사람들의 대다수가 저에게 동의합니다. 와 같이 이렇게 설문조사가 입증했다라고 정치가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바로 be very wary.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왜? 정치가가 설문조사를 할때 자기한테 유리한 답변이 나오도록 바로 질문을 구성했을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어떤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아,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게 사실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인데 많은 정치가들 아니면 사회에서 언론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에서 답을 정해놓고 설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특히 막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대선이 이제 오게 될 텐데 대선 때 보면 이제 설문조사 보면 설문조사 질문을 가만히 이렇게 잘 들어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너희가 아마 알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대로 홀랑홀랑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들은 나름대로 비평 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런 걸 가지려고 너희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것들을 잘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내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은 뭐 변형 문제는 일단 뭐 in other words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문장 적기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therefore 그다음에 in other words 연결사 대비하고 그다음 이제 그 빈칸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괜찮잖아. 질문의 그 틀이 질문의 구성이 과다하게 그 답변에 영향을 줄수 있다. 많은 방식에 있어서 이런 부분 사실 빈칸에 굉장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37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